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 가져왔고요. 저번에 소개를 시켜드린 책 시리즈 중에 일부예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말고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 읽고 제가 그거 시리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이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는 시리즈 한 권이 좋으면 또그한 권에 대한 환상을 깨기 싫어서 굳이 그 시리즈 완독을 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또 기회가 됐고 생각이 꽤 오랫동안 났기 때문에 다시 1권 구매해서 시리즈 중에 1권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읽다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다가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가? 무슨 소리야? 보통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이뤄진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정말 원하지 않는 것도 이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인생에서 꽤 많이 있잖아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내 인생에 깊게 깊게 자리 잡는 그런 거 여러분 다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이거를 좀 에너지적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작가가. 이 작가가 물리학자였나? 그래.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생겨난 일들을 좀 에너지적 차원에서 선과 악, 뭐 이런 기준으로 우리 언제나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나쁜 놈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서 사는가. 뭐 이런 아이러니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에너지적 차원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보게 해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가라고 했을 때 비유를 들어줍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여기 있다. 어떤 사람이 대사관의 성대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으리으리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손을 마구 흔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끌려나가기 싫다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당연히 안전 요원들이 나타나서 그 이상한 사람을 붙잡는다. 그는 저항하면서 울부짖지만 즉시 밖으로 호송된다. 에너지 차원에서 정확히 그만큼 강렬한 힘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지 않으려는 욕망과 가지지 않으려는 욕망. 욕망은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형태는 강한 욕망이 목적물을 가지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과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그러면 욕망은 성취된다. 그리고 욕망의 포텐셜, 뭐 힘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욕망의 힘은 공간 속으로 흩어진다. 그 에너지가 행동을 취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형태는 소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욕망으로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잉여 포텐셜이다. 이것은 에너지장 속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운 좋으면 고통받는 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끌고 온다. 셋째 형태의 욕망은 강한 욕망이 목적물에 대한 의존적 관계로 변하는 경우로서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다. 원하는 대상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면 저절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아주 강한 잉여 포텐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 포텐셜은 자동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균형력을 불러낸다.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것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될 거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거야. 이것만 해내면 내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걸 못 해내면 난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뭐 등등. 이렇게 원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면 당신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서 그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욕망을 포기하게 말 것이다. 이런 경우 많죠. 막 열심히 하다가 뭐든지 원하는 거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에너지가 완전히 탈진될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 대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일에서도 그럴 수 있고 무궁무진하죠.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욕망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요, 그 양팔 저울 로 보면 그 욕망은 양팔 저울에 한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고 엄청 무거운 거야. 내가 중요성을 많이 부여해서 너무 이게 중요해서 이만큼 무거운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모든 것을 이 무게를 맞추려고 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무겁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너무 나한테 무거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냥 착 나와버리는 거예요. 과도한 중요성을 내가 여기에 부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죠. 세 가지 형태의 욕망이 있다고? 당신의 소망은 오직 첫째 형태의 욕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때 욕망은 잉여 포텐셜 없이 순수한 의도로 변형된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기억나요? 첫째 형태는 강한 욕망이 목적물을 가지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과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 그 무거운 에너지를 행동으로 계속 그 컨버전 하는 계속해서 네 바꿔 계속해서 그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욕망. 그때 욕망은 잉여 포텐셜 없이 순수한 의도로 변형된다. 우리는 매사에 돈을 지불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소망 성취의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대평가와 의존적 관계가 없는 상태이다. 바라는 대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뿐이다. 지금 기억해 둘 것은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바라는 대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뿐이다. 근데 그 이 순수한 의도가 뭐냐면 과대평가 없는 상태에서 욕망과 행동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지를 사려고 신문 가판대로 가는 거리낌 없는 의도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멧돼지가 파랑새를 너무나 잡고 싶은 나머지 파랑새를 생각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안절부절 코로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닙니다. 당연히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리죠. 만일 멧돼지가 파랑새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그저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닐기만 했다면 꼬리를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떤 일에 가치를 크게 부여할수록 그것은 실패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이 가진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해놓고 애지중지한다면 십중팔구 균형력이 그것을 앗아가버릴 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지 말라. 중요성의 척도에서 그것을 소리가 안 나. 나 소리 내고 싶어. 중요성의 척도에서 그것의 눈금을 낮춰야 된다. 너무 뭔가가 중요해지면 일이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내가 거기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 대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의 내가 부여한 중요성과
그 실제 에너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깨뜨려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신이 차에 대해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 그 차의 중요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균형력이 곧 당신의 차를 부숴놓을 그런 바보들을 찾아냅니다. 아니면 너무 조심을 떨다가 뭔가를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우상처럼 모시기를 멈추고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사롭게 대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벌어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을 예사롭게 대한다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는 걸 뜻하는 건 결코 아니죠. 자동차는 우상처럼 모시지 않고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주 강렬한 소망이 당신을 그것이 성취되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신의 욕망이 의존으로 변질돼서 일종의 정신 이상 상태로 진행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얻고 말겠다는 식의 히스테리로 변한다면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강력한 방해 전파를 동반한 사념 에너지를 송신하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목표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목표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목표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다. 잡지를 사러 신문 가판대로 갈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 이제 당신은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여 자신이 어떤 것의 의미를 과대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또그 결과로 어떤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절대적으로 지금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당분간 과대평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의존적인 태도를 떨어버리고 끈기 있게 긍정적인 에너지만 전송하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당신에게는 더 유리하다. 이것이 당신이 엄청난 낭패를 겪고 있다고 느낄 때 상황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행복하라. 여기서는 균형력이 당신의 편이다. 균형력이 하는 일이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늘 좋을 수는 없듯이 늘 나쁠 수만도 없는 법이다. 당신은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패배한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돈이 가득 든 자루가 주어진다.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루 안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상황이 얼마나 힘들던지 여러분,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보상은 크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낮에는 별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그것은 더 그만큼의 플러스 값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어둠이 어두울수록 그것은 그만큼의 빛을 뒤에 전제하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어떤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던지 언제나 그 상황이 지속될 순 없어요. 변화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질서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다면 사실 에너지와 미래는 여러분의 편이죠. 상황이 힘들다면 미래와 에너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흐름이 변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웃어줄 거예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생각 하시면서 행복하게 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잘 자요.